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 보유량입니다. 무려 70척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 보유 대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수함 면면을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잠수함 사업에 북한이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네. 미국의 한 매체가 지금 밝혔는데 북한이 잠수함 사업에 입지를 하고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 근데 그 대상국이 중국도 아니고 대만이에요. 정말 기가 차는 일이죠. 네. 대만이 지금 이제 잠수함을 두 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600톤짜리 잠수함인데 한 40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굉장히 요즘 사실은 그 민진당 정권이 아주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무력으로 뭐 대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중국과 대만은 지금 거의 적대 전쟁, 관계인데. 전쟁 일본 직전에 사실은.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 상륙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에 상륙하면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륙을 못하게 해야죠. 따라서 잠수함이 많으면 중국 해군이 군함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척밖에 없는 잠수함 전력을 네. 대폭 확장하겠다. 그래서 한 3,000톤급 정도의 재래식 잠수함을 8척을 구매를 하는데 네. 그것을 기술 지원을 받아서 대만에서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데 네. 이 비용이 무려 10조 원 가량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10조 원 이거 내가 혹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대만 잠수함 사업에 입찰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그 사업의 그 종착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업은 진행 중이고요. 네. 다만 입찰 제안서를 지금 북한이 냈는데 네. 단독으로 자기들은 지금 그 대만에 어떤 무역회사라든지 대점이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 중개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진짜로 입찰 제안서를 제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당연히 뭐 이게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될 리가 없고 그런 이제 성능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사실은 미약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팔아보겠다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요. 북한은 분쟁 지역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탑10에 출연했던 태영호 전 공사도요.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도 이란에 팔 수 있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죠. North Korea continues to try to illegally sell weapons in places like Libya, Sudan, and Yemen.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우역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공식,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도 배째는 밖에 없는데 배째는 방도는 뭐냐? 핵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아하. 예. 뭐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네.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기는 팔고 싶은데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신 대표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할 수준의 기술력이다. 심지어 잠수함 하면 공기 없이 오랫동안 잠수해야 잠수함 아닙니까? 여기에 전문 용어로 공기 불효 추진책이라고 AIP 기술이 이 공기 없이 잠수를 오래 하는 기술인데 잠수함에 이 AIP 기술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그게 잠수함입니까? 그런데 북한이 희한하게도 그 입찰 제안서에는 자기네들이 AIP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AIP 잠수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찰 제안서에는 즉 뭐 제가 입찰 제안서를 본 것은 아니고 네. 그 보도에 따르면 네. 그 입찰 제안서에 공기 불효 장치 즉 AIP 기술도 전수해 주겠다. 네. 이런 그 제안도 해놨다라고 AIP 해요. AIP 기술이 없으면 그러면 잠수는 가능한 건가요? 잠수는 가능하죠. 네. 다만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제네레이터 즉 발전기를 충전을 해야 배터리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뭐 부상해서 그 충전하다가 중국 해상 초계기 걸리면 뭐 잠수함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의 디젤 잠수함은 공기 불효 장치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한 2주 정도는 충전하지 않고도 숨어 있을 그 정도는 마련합니다. 네. 요즘 뭐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네. 충전해가지고 제법 뭐 멀리 가야 연비에 그렇죠, 도움이 그렇죠. 돼 하이브리드지 네. 아무 도움 안 되면 그 누가 비싼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 잠수함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집권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잠수함의
탑승한 모습을 공개했죠. 총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예고 없이 부닥칠 수 있는 미제와의 전면 전쟁 핵전쟁에 대비하여 국방과학 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 드는 경우에는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자, 신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이 몇 년 전에 김정은이 아주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잠수함 탑승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미오급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 톡톡에서도 로미오급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다뤘어요. 북한 잠수함 로미오급에는 근데 아주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고요. 어떤 사연입니까? 뭐 짝퉁이죠. 짝퉁인데 네. 이제 짝퉁을 그 짝퉁이라는 게 뭐 나무 끝을 벗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벗기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원형 모델들을 다 퇴역을 하고 쓰지 않죠. 그런데 북한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로미오의 원형은 소련입니다. 소련제 과거 즉 냉전 시대에 소련이 쓰던 것을 중국이 뺏겨가지고 무한이라는 잠수함으로 썼어요. 네. 그걸 또 북한이 뺏겨서 아하. 지금 다시 갖고 와서 생산을 했는데 22척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로미오급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 위협적이긴 한데 어쨌든 저 로미오급조차도 사실은 바다에 나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부상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상초계기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네. 있습니다. 자, 물론 로미오급 잠수함에 대해서 모방한 기술이다. 이른바 속칭 짝퉁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중요한 잠수함의 기본적인 기술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잠수함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보면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상어급 잠수함,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었던 연어급 잠수함. 이 두 가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공격 무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하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속초에 이제 무장공비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타고 왔던 잠수함이에요. 이게 또 북한이 자체 개발한 거면서 상하급, 연어급 다 자체 개발했고 상하급은 한 400톤, 연어급은 한 150에서 200톤 정도 되는데요. 네. 문제는 로미오급이든 이게 왜 그 무서운가 하면은 북한의 그 심포에서 출항해가지고 거기서도 시동을 끈다 하더라도 네. 희한하게도 우리 강원도 이 동해 지역은 해류가 북한에서부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속초까지는 시동을 네. 끄고 가만히 있어도 밀려옵니다. 네. 잠수함들이. 그러니까 시동을 안 걸어도 밀려오기, 속초까지는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없죠. 시동을 걸어야 경운기처럼 시끄러워가지고 우리가 발견하고 할 수가 있는데 해류 때문에 속초 강릉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지형적인 특성이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네. 북한이 로미오급이든, 연어급이든, 상어급이든 구형이든 작든 간에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위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앞에 했던 서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대만의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 나라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요. 과연 대만은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바다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보시는 이씨 울프급 잠수함. 근데 지금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찰자가 있는데 북한이 여기 입찰을 시도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만은 지금 중국과 적대관계 미국도 중국과 지금 무역전쟁 그리고 군사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미국 잠수함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미국은 저 디젤 잠수함을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마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대만은 핵잠수함 살 능력은 아직 안 되나요? 아니죠. 안 팔죠. 미국이. 아, 그렇군요. 미국이 안 팝니다. 디젤 잠수함 가능성 떨어질 거고 아마도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그 입찰을 했으면 우리가 될 텐데 네.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입찰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뭐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근거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은 안 한 것 같아요. 근거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예, 근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근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대만이 요구하는 이 성능이 딱 우리 한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하고 능력과 크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10조 원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방사청에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중국하고의 문제죠. 중국과의 어떤 관계. 중국의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66대를 팔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러면 우리하고 전쟁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북한이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대만과 이 잠수함 사업을.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그 절박하다. 달러가 절박하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이제 이렇게 입찰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 작년 3월 전까지는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남남이었습니다. 완전히 뭐. 그랬죠. 그랬죠. 기억납니다. 네. 아마 그 김정은이 작년도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다시 혈맹 관계를 복원하기 전의 모습이 알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 뉴스탑10에 이 소식을 듣는다면 김정은에게 아주 기분 나쁘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만의 위치를 보면 중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의 패권 전쟁이 지금 거세게 벌어지고 있고 점점 첨예해질수록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월에 대만의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권당에서는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된다. 아하.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야당인 국민당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면 대만은 미국과 가까워야 되는데 경제를 생각하면 중국과 가까워야 되거든요. 대만의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북한의 대만 잠수함 사업 입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1회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